생 거를 사실 들어가서 그냥 냉장 상태에서 있는 거는 김치가 별로 맛이 없어요. 올 김장도 이렇게 맛있게 담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또다시 이제 김장 담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김장에 대한 거를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 되면은 담는 항상 이 김장은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담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재료를 좀 달리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지난 영상 또 참고로 해서 보셔도 되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참고하셔서 맛있게 김장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 담는 날은 혼자 하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딸이 함께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지난번 우리 김치 담글 때는 육수를 뭘로 썼지? 황태 육수. 네, 황태 머리랑 통으로 돼서 이제 황태 육수를 썼는데요. 황태 육수 써셔도 되는데 오늘은 더 좀 이렇게 깔끔한 이제 맛을 이제 내기 위해서 양지 육수를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태 육수 쓰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양지 육수, 혹시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항상 김치에 양지 육수를 넣어서 국물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셔서 겨울에도 이렇게 국수 말이도 좀 해서 드시고 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황태 대신에 지금 소고기 그것도 양지 육수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육수를 우리가 쓸 때는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은 한 8컵, 그러니까 끓이는 시간과 이게 또 불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한 8~9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양지예요. 양지 육수. 네. 그래서 양지를 물에다 담가서 핏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항상 국 끓일 때도 핏물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양지 머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도 향신 채소들이 들어가야 육수가 시원하면서 맛있어서 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파. 네. 마늘은 한 5개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마늘이 오늘은 크지를 않아서 한 10개 정도 들어갔고요. 다시마 한 5cm 정도 되는 거 한 3쪽 정도, 양파, 표고버섯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금 센 불에서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한 중불로 줄이셔서 한 50분 정도 그렇게 끓여주시면 되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이제 40~50분 정도 끓인 양지 육수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마는 10분 정도 다 하시잖아요. 10분 정도 이렇게 그 됐을 때 미리 꺼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걸르겠습니다. 이렇게 걸른 다음에, 아, 이건 진짜 맛있고 깔끔한 양지 육수.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또 그냥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국물 썼다고. 요거 이제 얇게 편육으로 그 수육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추김치 담으면 이렇게 김장하거나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제육볶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영상에 제육볶음 할 텐데 그때에 요거 얇게 편으로 썰어서 같이 곁들일 거니까 양지머리 편육도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놓겠습니다. 오늘은 배추를 절여 놓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배추를 사셔다가 절이시는 분들은 5kg 기준 했을 때는 물 4리터에 1,001염 1컵 반을 준비를 해서 반 컵을 물에다가 풀고 한 컵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겉에 줄기에다가 우리 이제 뿌려서 절였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절이려면 더군다나 막 20포기씩 이렇게 20kg씩 이렇게 하려면 절이는 게 이렇게 불편해서 요즘에는 절인 배추를 다 요즘에는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시니어분들은 좀 그래도 편하게 김치를 담그시려면 절이지 않고 이렇게 절여진 배추를도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예, 절인 배추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절인 배추를 10kg를 준비를 했는데요. 10kg를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절여져서 물기가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10kg를 주문했어도 9kg 한4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 수류는 한 이제 배추 4포기. 집에서도 이거 한 번에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서 담는 거는 한 포기를 이렇게 4쪽 정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절인 배추를 주문을 하시면 담그시는 날 전날 도착하게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다 깨끗하게 요새는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세척을 해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씻으면 이렇게 다시 또막 이렇게 숨이 또 이렇게 살아나서 좀 이렇게 덜 절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날 받으셔서 쓰기 전까지 냉장고나 서늘한 데다가 두셨다가 이제 김치 담는 날한 2시간 전에 채반에다 이렇게 받쳐서 물기만 빼셔서 쓰시면 돼요. 물기 빼실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어놓고 물기를 빼셔야 그 물기가 충분히 빠지지요. 집에서 그래도 절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5kg 기준으로 해서는 물 4리터에 그 천일염 한컵 반. 이거를 이제 10kg를 절이시려면 물 5리터에 천일염은 두컵 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박지는 저는 석박지를 너무 좋아해서 석박지를 꼭 하는데 석박지 들어간 거가 좋죠. 좋지. 네. 그거 골라 먹는 재미도 젓가락으로다가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어떤 때는 배추보다 그게 더 맛있을 때가 맞아요. 있어서 네, 오늘은 요거 한 1.2kg 되는 거한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을 그러니까 길다란 무보다는 요런 무가 짧고 통통한 게 훨씬 더 이렇게 짱짱해서 맛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됐으면 1.5cm? 예. 네. 이렇게 썰어서 이제 밑으로 좀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들은 너무 크면 한번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 무도 그냥 넣으면은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절여서 하겠습니다. 천일염인데 좀 고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으세요. 하나 반 정도 이렇게 큰술로 넣어서 요거 절이는 거는 뭐한 20분 정도 이렇게만 절여놓으셔서 이제 배추 소에 들어가는 이제 무채를 썰겠는데요. 무는 이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껍질을 좀 벗겨서 이제 토막내는 거는 한 5, 6cm 정도의 길이로 저는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원래 무채는요, 보통은 왜 이렇게 둥글게 썰어서 채 썰잖아요. 이제 원래 무채는 사실은 이렇게 썰는 게 좋거든요. 무 결대로 그래야 이제 덜 부셔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 볼 건데요. 많으니까 같이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무 두께는 한 2, 3mm 두께로 써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고우면 지저분하고 또 너무 굵으면 또안 되죠. 그래서 한 요런 정도로 무채는 되도록이면 그날 김장 담그시는 날 써시는 게 좋고요. 미리 전날 채 썰어 놓으면 좀 무가 좀 이렇게 쓴맛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왜 양배추 같은 것도 채 썰어서 물에다 담그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양배추가 또 굉장히 쓴맛이 나거든요. 무채를. 네, 쪽파. 네. 이 쪽파는 이제 끝에 지저분한 거좀잘 조금 이렇게 남아있으면 좀 이렇게 떼서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4cm로 써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게 요거는 4cm로. 미나리도 잘 다듬는데 미나리는 잎은 주로 이렇게 안 쓰지요. 너무 또 지저분해지니까. 그리고 여기도 끝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잘라서 한 4cm로 써세요. 미나리.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갓을 씁니다. 네. 김치 담을 때는 꼭 이렇게
그냥 색깔 깨끗한 거 안 쓰고 일반적으로 붉은 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동치미를 담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빛깔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냥 청 그 갓을 많이 쓰니까 여기 이제 다듬어서 씻은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르시고요. 한 4cm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쪽은 너무 넓으니까 한번 옆으로 길이로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 그 배와 그리고 무 그리고 양파 이런 게 들어가면 시원하고 단맛도 있어서 이제 믹서에다가 갈을 텐데요. 물 안 들어가니까 배를 맨 밑에다 넣어주면 배가 빨리 갈아져서 물이 생기니까 배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 넣으시고 네 양파 넣어서 갈으시면 됩니다. 네, 뚜껑 열어봐요. 다 잘 갈아졌으면 네. 배, 양파, 무 갈은 즙에 이제 양념을 넣을 텐데요. 단맛을 이렇게 요즘에 또 홍시가 이렇게 있을 계절이어서 이게 들어가면 설탕을 적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전부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자르고 씨 빼서 넣어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파도 될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씨 빼주고 이거는 다 또 이렇게 얇게 껍질만 제거하고 이렇게 다 해줘요. 그 절인 배추 한 10kg 분량으로 하니까 홍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양지 육수. 네, 양지 육수를 저는 두 컵만 넣겠습니다. 양지육수 끓여서 식힌 양지육수 두 컵에 고춧가루는 좀 고운 거와 굵은 고추를 반반씩 섞었고요. 아니면 조금 굵다 그러면 한번 채에다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춧가루는 지금 굵은 고춧가루를 두 컵 반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고운 것도 저희가 두 컵 반을 넣겠습니다. 대봉이라고 하는 홍시 큰 거 지금 두 개 분량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젓갈이 들어가는데요. 김장 담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우젓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우젓은 지금 한 컵 정도 지금 다져서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 새우젓은 추젓이나 또 6월에 담은 그 이제 육젓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좀 새우가 입자가 좀 이렇게 좀 굵고 약간 도로스름하게 이렇게 발효된 그런 새우젓이 훨씬 더 맛있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멸치 액젓으로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거를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담은 갈치 속젓을 끓여서 이렇게 맑은 갈치 속젓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 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마늘 이렇게 네. 200g 양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는 쓴맛이 좀 나서 항상 생강은 한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 양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이 좀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씨를 곱게 빠서 한 4분의 1 컵만 요게 들어가면 좀 칼칼한 맛이 더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4분의 1 컵에 이게 들어갑니다. 찹쌀풀. 찹쌀풀이 조금 빛깔이 좀 있지요? 아까 우리 왜 양지머리 육수 넣어서 아까 양지육수 두 컵 넣었지요?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찹쌀풀 쓸 때도 그냥 물로 쓰지 마시고 육수로 쓰시면 더 맛있거든요, 찹쌀풀이. 이렇게. 원당은 이제 보셔서 이렇게 달지 않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스푼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이거는 보통 보셔서 제가 한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주면 되고요. 네, 석박지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절였으면은 물 말고 이렇게 건더기만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석박지로 담는 거와 양념에다 버무려 이제 그냥 넣으면은 김치가 굉장히 또 빛깔도 얇아지니까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따가 이제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네.
우리가 이 김치 담글 때는 무채에다가 여기 고춧가루 한 반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먼저 이렇게 빛깔을 좀 이렇게 들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가시랑 또 미나리와 쪽파를 넣어주면 돼요. 산 낙지를 싱싱한 거를 제가 준비해서 잘게 이렇게 썰었어요. 그래서 굴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낙지를 잘게 썰어서 넣어도 되고 생새우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낙지를 잘게 썬 거를 넣어주면 훨씬 또 그 시원한 맛과 단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을 좀 한번 조금 싱거워서 소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먹는 거는 딱 간이 괜찮은데요. 김치는 조금 간간하다 싶어야 익으면 간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소금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서 딱 이렇게 계량이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마지막 간은 다 이렇게 버무리시고 간을 보시면 돼요. 소금은 큰술로 네, 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이제 속이 다 됐으니까 원래는 해서 잠깐 이렇게 두면 이제 무채에서도 좀 물이 나와서 약간 양념이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추에다가 요 배추 소를 켜켜로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양념해 놓은 거를 두시고 이런 양푼에다가 조금씩 덜어가면서 하셔야 되지 여기서부터 계속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양념이 없고 이 건더기만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덜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놓으시고 그냥 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한 두 개씩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만 사이에 이렇게 넣어요. 네. 이파리 쪽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큰 이파리 하나로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주시면 그러니까 속재료들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반을 이렇게 접으셔서 이파리 넓은 거, 큰 거 하나로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뭐 양쪽으로 다 싸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나 아니면 이렇게 김치통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담겠습니다. 네. 이 석박지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훨씬 김치가 시원한 국물도 우러나게 해주고 이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지 마시고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양념에 한번 버무려 둬야 이 무도 맛있습니다. 네. 다시 또 배추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양지육수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두 컵을 붓겠습니다. 네, 김치 담고 나면 이제 그릇에 이렇게 양념이 다 묻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싹 씻고요. 그냥 육수만 들어가니까 간이 싱거워지잖아요. 여기에 소금은 작은 스푼으로 두 스푼만 넣어서 이제 녹이겠습니다. 간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두 컵인데 지금 요거는 반 분량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컵에 육수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네. 보통 김치 국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김치에 국물이 적으면 맛이 좀 이렇게 그 위에 부분들이 좀 맛이 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김치 국물을 조금 넣거든요. 그래서 배추 그 두포기 분량 5kg에 한 컵 정도의 이제 육수를 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배추잎 겉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네. 왜냐하면 이 김치는 공기 접촉이 많아질수록 맛이 변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배추잎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비닐을 덮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배추잎으로 덮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제 김치 냉장고에는 그냥 담아서 숙성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하루나 이제 하루 온종일 두셨다가 조금 숙성이 되면은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생 거를 사실 들어가서 그냥
냉장 상태에서 있는 거는 김치가 별로 맛이 없어요. 올 김장도 이렇게 맛있게 담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